지난 3일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사실 청문 보고서를 웬만하면 채택해 주시고 싶습니다. 또 웬만하면 자격자라고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고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국민 무시, 국정 포기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추천했다고 하는데 청문회를 해보니 범법자 수준의 한량 미달 인사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던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국민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행위, 불공정, 부정행위를 일삼으면서 특혜와 특권으로 살아온 후보자들은 청문회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반성한다, 부인한다 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입이 연대라도 할 말이 없을 38 개각 참사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적폐청산, 정의, 공정이란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경영법 위반 등 일반 국민들은 평생 하나라도 위반하기 어려운 위법 행위들을 사익을 위해서 수차례 반복하면서 살아온 후보들이었습니다. 조동호 후보 10건, 김현철 후보 7건, 지인영 후보 8건, 박양호 후보 6건, 문성혁 후보 6건, 박영훈 후보 14건, 최정호 후보 5건 등 불칙한 의혹만 총 56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7개 기준은 이미 선발 기준이 된 듯합니다. 즉각 회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어제 중기벤처 장관 후보, 벤처부 장관 후보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오만불손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황후 진료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 운운하면서 빠져나가기 일쑤였고 평창 패딩을 누가 주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 의원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서 어이없는 답변 회피를 해갔습니다. 또한 저희 당대표에 대해서는 김학의 관련 CD 동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진술했다가 진술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박영선 후보자의 이러한 인사청문회의 태도는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희 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대체 누가 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와 여야 간의 무언의 룰, 예의, 그런 상식 이런 것이 둘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후보자들도 문제지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 인사라인에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인사라인에 있는 팀은 하루빨리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 10시에 저희가 회의하면서 간사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연금이 총수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 데 이어 어제 27일 한 총수의 사내이사직이 실제로 박탈되었습니다. 특정 총수 일가가 일으킨 무리를 변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과 개입은 심각한 시장 파괴적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통제하고 심한 경우 기업의 경영권도
뺏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스튜어드 십구조 도입 당시 이미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정권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사회주의라는 우려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문 대통령은 급기야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국민연금이 대기업 단죄에 직접 나서라고 엄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연금의 경영권 박탈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노후를 책임질 우리 연금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펀드, 반시장펀드, 반헌법펀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계획은 김경수 지사와 함께 불법 댓글 개선 부정선거를 획책한 드루킹의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오너 일가를 추출하고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경영자와 이사회를 분리해 사실상 국민기업화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드루킹이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판결문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댓글 공작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연금을 장악해 기업을 통제하자는 드루킹의 계획이 이 정권 하에서 착착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에 대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립금 639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사실상 청와대 정권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금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나 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연금 운영의 독립성,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 정권처럼 반기업 정서에 사로잡힌 정권 밑에서는 국민연금의 운명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지난해 설립 이후 최초로 최대 손실을 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수익성 증대, 노후 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시장 개입, 기업 겁박에 악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위법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사회적인 실현을 내걸며 국민 노후 자금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기업도 정권 눈치, 국민연금 눈치를 보느라 기업 역량의 상당 부분을 소모해야만 합니다. 기업 활동의 본질인 자율과 창의가 아니라 관치경제, 계획경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과 개입은 기업의 자율성과 자유시장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정치적 관여를 배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한 우리 당 김종석 의원 개정안을 토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서두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연금을 기업 길들이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삼성과 네이버 사장을 국민연금이 결국 임명하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 자리에 시민단체가 CEO로 앉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화될까 매우 걱정된다는 말씀입니다.